최소한 사법 고시에 준하는 시험이 기자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해야 할 기자가 사법 권력은 무한하게 허용되어야 하고 전혀 상황 파악도 못한 채 특정 정파에 함몰되어 다 받아들이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김동연 지사에게 털고 가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2023년 12월 4일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영상입니다. 경기남부뉴스 김혜숙입니다. 맨 마지막에 말미에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간에는 7월 이후에 왔다, 컴퓨터는 그때 이후에 구입했다, 나와 함께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원분들도 도지사님이 취임하고 이쪽으로 오시면서 완전히 다 새롭게 전부 다 발령을 받으신 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비서실 직원들은 전원이 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새로운 직원입니다. 물론 그 후에 인사 이동으로 바뀐 직원도 있습니다만 뭐 연인원으로 다 합쳐서 비서실 직원은 제가 취임하기 직전에 비서의 근무지가 한 명도 없습니다. CBS 윤철원 기자인데요. 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금 그 검찰의 수사가 그 먼지털이식 저인망 쌍끌이 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수사 방식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일단은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그 취합을 해서 그 속에서 또 어떤 범죄 행위들을 찾아내는 이런 방식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하는 검찰의 수사 방식, 지금 수사 행태가 만약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라든지 그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지사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질문해 주신 것을 제가 한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디서 본 누가 한 말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나 문장 한 문장만 달라 내가 그 사람 반역죄로 누구든 잡아놓겠다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얘기는 제가 수사의 그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일부 진보 인사들에 대해서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정치 수사로 제가 규정을 지었는데 지금 같은 저인망식 그리고 무지막지한 이런 수사와 국민들이 두 눈 뜨고 저거 잘못되는데 수사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하지 않는 수사하고 하면 형평성을 한번 따져보시죠. 어떤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권력이나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를 했습니까?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선택적 수사로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을 타겟팅해서 저인망식으로 먼지털이식으로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 겁니까? 이 나라에 공정이 있는 겁니까? 공정과 법치는 말로만 하면 되는 겁니까? 만약에 행동으로 그와 같은 공정과 법치를 보이지 못한다면 말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 국민들과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잘못 교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검찰을 동원해서 또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공정과 형평 무시한 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정치 수사를 규정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서울에 보면 그 당시에 승자 같았던 그 사람들 지금 어떤 취급받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공권력을 쓰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고 국가와 공익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김포 설 편입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언론에 칼럼을 썼더구만요. 그 첫 번째는 그 얘기의 부당성과 비현실적인 잔뜩 썼습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 포인트 썼는데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를 주장했던 민주당의 김동연 지사를 견제하는 내용 목적이 있다라는 썼더라고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번 건에 관해서는 지난번 제 PC의 압수수색과 오늘 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저를 보좌하는 비서실 직원들에 대해서
아까 첫 기자가 질문한 것처럼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비서실 한 번도 근무 안 해봤던 사람들인데 여하튼 압수수색을 하면서 지금 비서실 전부 업무가 중단된 이런 것들은 우리 윤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을 거라고 하는 심증을 갖게 합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하건대 저에 대한 다른 목적도 있는 것이라고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경고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유력한 야당 정치인, 가장 큰 야당의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또는 흠집 내기에도 분명히 목적이 있구나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서울파이낸스의 유현상 기자인데요. 지금까지 기사님이 그 취임하고 나서 한 14회 정도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뭐라 그럴까 억울한 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번 기회에 그러면은 그 김혜경 씨에 대한 그 경기도 법인카드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하고 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서울파이낸스 기사실을 하셨죠? 상황 파악 이렇게 안 되십니까? 김혜경 여사가 있었던 일이나 그때 것들은 제가 취임에 한참 전 일입니다. 제가 뭘 정리합니까? 그리고 이미 그것은 여러 가지를 수사 중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뭘 정리해야 됩니까? 전임 여사 부인 일을 제가 뭘 정리를 해요?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그 압수수색을 그러면은 계속 올 것 같은데. 아니, 올 것 같다니요. 오면 안 되죠. 오면 안 되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옵니까? 그럼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압수수색 할 때 그 감사실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그런 것도 그 뭐라 그럴까. 그 방해했다고 하는 그런 쪽 얘기도 있는데. 아니 지난번에 김포 때도 보니까 이상한 여론을 갖고 와서 얘기하셨던 그분이죠? 감사실 누가 눈복을 해요? 이거 보세요. 그 내 방 압수수색 할 적에 우리가 못한다고 막았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저는 바깥에 있었고요. 그랬더니 수색하겠다고 우리 문을 잠갔어요. 제 방을 잠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하려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우리 감사관이 변호사 출신이고 이 문제에서 가장 저 냉철하신 분이에요. 감사관실에서 뭘 방해라고? 뭘 방해래요? 그래가지고 저 결국은 합의 본 게 그나마 연관어만 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이게 지금 무도하고 지금 무법한 거 아닙니까? 저도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의 선출직 공무원이고 선출직 표 얻은 걸 하면 대통령 다음으로 표를 많이 얻어서 도민들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방을 제가 취임하기도 훨씬 전에 일인 지사 부인의 법카를 가지고 세류산 컴퓨터가 명백하고 그걸 와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대로 아 와서 해가십시오 이래야 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리고 잘못된 정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언론에 계신 분들은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면 그게 다 언론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실에서 방해했다니요.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 말씀처럼 도가 넘고 지금 지나치지 않습니까? 어떤 비서관 오늘 아침에 있던 일인데 작년 7월 1일 이전 것만 보겠다고 해서 컴퓨터를 보는데 뒤에서 보니까 최근 거를 보더래요. 그래서 그걸 항의를 했더니 아주 무례하게 아랫사람 야단치듯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까? 도대체 전임이사 부인의 법카하고 작년 7월 1일에 취임한 더군다나 그 전임 지사는 임기 마치 한 1년 전쯤에 그만두셔가지고 직무대행체제였어요. 경기도에 지금 이 건물에 수천 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부터 비서실이 지금
개점 휴업입니다 지금.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경기 도정이 지금 마비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가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인구도 4분의 1이 넘고요. 경제 규모, 투자, R&D, 경제와 산업의 중심은 경기도고 이런 경기도가 지금 업무가 중단되고 마비돼도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 형평과 공정에 있어서 그 일반 사람들 납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고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하고 했으면은 뭔가 이제 거기서 저걸 해야죠. 이거 뭐 뭔가가 좀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 겁니까? 그런 제 상식으로 봤을 적에 적어도 작년 7월에 취임한 경기도지사의 사무실 또는 비서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제 상식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김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더더욱이 정치적인 게 더 강해지는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여당에 저를 포함한 다른 인사에까지도 이걸 할 의도가 있구나라고 밖에 의심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할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